부를 때 온 우주 거민들이 말이죠. 유전자가 막 얼마나 막 그냥 흔들려서 그래서 우주는 영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때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진짜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지휘자들이 그렇게 저기 수명이 길답니다. 카라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예, 토스카니니, 또 번스타인,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예,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장수하거든요. 예, 남양호, 그다음에 제 마크 피들러, 예, 마크 피들러, 예,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이게 지휘할 때 막 온 몸을 다 움직이면서 막 네, 그 노래 리듬에 맞춰서 막 흔드니 네.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하나 더 할까? 하고 네. 382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힘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코드가? E 코드인가? F. 전주하세요. F에? 2절은 둘셋나 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자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더 남자들 간주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같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신근 선생님의 막내딸 네, 둘 중에 막내 해리? 네, 혜인이? 네, 혜인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 앵콜 저녁에. 네, 알았어요. 박수. 아, 그러면 앵콜은 이따가 혜인이 앵콜은 이따가 저녁 때 듣고, 그러면 대신 앵콜을 우리 문영수 회장님의 세상 일의 실패 소도를 듣겠습니다. 실패했어도 맞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진짜 해야 돼요. 빛이 없어도 그거 하면. 진짜 하려고 해요? 여기 없어, 내가 할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또 나오시죠. 내가 치울게요. 야, 아줌마들이 오줌 싼다더니 진짜 그러네. 거시기 한다는데요. 찬양하다 내용 할까요? 네. 전주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둘, 셋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널 구속하시는 예를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유업 잊지 말고서 늘 기뻐하라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저희를 사랑을 주시고 싶으셔서 창조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사실상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완성 단계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확고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님 올바른 선택을 주님을 향한 선택을 매순간 매순간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그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의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저께 우리 저녁에 혹시 질문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전에 우리가 성경상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써놓고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건 제가 대답 다 했는데 그런 질문은 뭐 항상 나오네요 하나님이 어렵게 써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니까 무슨 말을 써놨는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 일부러 어렵게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정말 선택한다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성경책 전혀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없이. 왜? 우리가 하나 한 번 한 번 한 순간 한 순간 어떤 마음속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줌 먹어도 병 낫는다. 아니다. 뉴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진리 쪽으로 결정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바른 말하죠. 내가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모욕한다. 그럼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너를 모욕하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을 뭐예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야 돼. 하는 마음이 오거든.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옛날 사람들이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사울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발람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라는 것은 발람이라는 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발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그 발람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사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발람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발람 나오고, 자꾸 발람을 예를 자꾸 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발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발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뭐예요? 이런 선택을 하라. 하라 하는 건 명령이지만 뭐예요? 원한다면은 내가 하게 해 주겠다. 이런 선택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히스토리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 전과 그 당시와 그 이후와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거기에다 딱 대입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어렵게 써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뭐요? 좋아하지. 받아들이는 것이 괴롭고, 이게 벌써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뭔지 모르게 거부감이 온다 그러잖아요. 거부감.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차 있으면 선을 향하여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진짜 긴지 아닌지를 뭐예요? 공정하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해야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우리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지. 저부터도 원수가 미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원수를 아무리 어떤 악질 원수라도 내가 뭐요? 사랑을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요?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해 받느냐 이 말이요. 예. 그게 문제지.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거지. 구원은 실질적인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싹 거부하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걸로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원이 아니다 이거죠. 이원론에 빠질 걸 아시면서도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도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없게 지금 다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도 보내주셔야 되고 그렇죠.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거부하니까 대다수는 뭐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깨달은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서 목숨을 걸게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원래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목숨을 걸기를 뭐예요?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하여 어떤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가 안 그렇게 했을 때보다 더 뭐요? 기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맛을 봐야지, 그렇죠? 맛을 봐야죠. 번역상에도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더 성경이 복잡하게 해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자꾸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번역을 구석구석 잘못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보면 뭐예요? 번역을 아무리 잘못해놨더라도 십자가만 딱 보면은 십자가는 번역을 잘못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이 탓할 게 없어요. 예. 십자가 정말 저는 그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딱 볼 때 이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저 영화 한 편으로 막 끝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이죠. 뭐 사람들은 뭐 너무 참혹하다는 참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잔인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 뭐 그거는 뜻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을 모르면. 그러나 죄에 빠진 피조물을 창조주가 와서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진짜 와 막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화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잖냐 뭐 근데 그런 걸 떠올라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대되는 대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게 떠오를 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 그거는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성 자체가 뭐예요? 자신이 그것을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를 번역의 미스테이크를 가지고 돼요. 그걸 대응하려고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답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번역 문제도 별 문제, 번역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뭐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십자가만 딱 보면 뭐 끝인데 뭐. 십자가를 보고 그 번역을 보면은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일단 뭐요? 빨갛게 칠하고 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 품성 안에서. 그래야지 그냥 흰 종이에 그냥 인쇄된 거 보면은 이거는 반판이 속죠. 그렇죠? 무엇이라 뭐요?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예. 완전히 뭐 완전히 나갔더죠. 그러니까 피가 안 보이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안에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 단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 이원론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뭐 하라? 지배하라. 이 지배라는 단어가 지배라는 단어가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지배야. 그런 지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Take care of them. 그러니까 뭐요?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지배지. 그럼 우리는 지배하라. 이제 그런 항상 이 주종 관계로 의미의 차원에서 단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 흔히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는 뭐예요? 사랑이 권리야. 하나님의 권리는, 야, 너 일로 좀 와. 이게 권리가 아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다 이 사단의 말이라고. 사단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뜻을 우리는 성경에 뭐요? 적용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단어부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거듭나야 된다. 즉 뜻이 거듭나야 돼. 뜻이 죄적 뜻을 단어를 뜻을 가진 단어를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복수도 다르죠. 복수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복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한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원수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 갚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뭐예요? 꼭 같아. 사랑과 공의가 꼭 같듯이.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될 때 일관성이 생기고 내면의 뭐예요? 논리적 충돌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느껴야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그 내 내면 충돌을 해결하고 일원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파워다. 능력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름 시간이 어쩌니까 충분치 못해서 한 성경절 세 절만 더 보고 이름 우선 사도행전 21장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뭐요?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품성이니까 품성을 위하여 결박받는단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꼼짝못하고 아니죠.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인하여 뭐요?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거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때는 핍박받을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이 자기가 던진 돌에 맞고 피 흘려 죽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받았어. 저럴 수가 없어. 스테판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 스테판을 통하여 이미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 그래서 그 만난 예수를 다시 다마색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순간이 그 무슨 순간이에요? 사울이 그날 밤 모텔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렇죠? 왜? 자꾸 스테판 얼굴이 떠올라. 스테판의 환한 빛, 자기를 향하여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를 갈고 있는 자기 얼굴. 이 두 얼굴이 대조되면서 인자와 뭐요? 의미가 대조되면서 육과 영이 대조되면서 사울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뭐요? 선택을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가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사울이 밤새도록 갈등하느라고 한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다마스커스로 또 다른 스테판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그 의미의 선택을 하고 뭐요?
가는 길인데 가서 또 스테판들을 죽이면은 또 뭐예요? 내일 밤은 어떻게 잘 것이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예수께서 드디어 사오라, 사오라, 네가 하는 일이 진짜 뭐냐? 어찌하여 뭐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순간 뭐요? 아, 주여 당신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십니까? 꼬꾸라지는 거야. 온 바벨론이 뭐요? 사도 바울은 교파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온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같은 교파 안에서 그 품성의 바벨론 확 무너지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니까 안 쓰러질 수 있어요? 유전자 전체가 그냥 이 살기가 바울을 유지 사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막 살기가 빠지니까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이 없잖아요. 눈앞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망망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시 재정비한 거예요. 오버홀 한 거예요. 그렇죠. 오버홀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전면? 전면 개편.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일본 말로 오버홀. 예? 보링. 완전히 오버홀 해서 나와서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울은, 사울은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깃발 날린 거죠. 기세 등등한 거죠. 누구든지 뭐요? 사울, 사울. 위대한 우리의 사울. 이제는 완전 묵사발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심지어 이 새로 깨달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뭐요? 결박받거나 심지어는 뭐요?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내가 결심했다 이거죠. 예. 완전히 그 이름이 이름은 여호와 똑같은 뭐요 이름인데 품성이 달라진 그 이름 그렇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각한 말이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은 이 웅변이 들 웅변. 그냥.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요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지.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바울이 모든 그 의미를 담아서 파와 힘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확실하게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 심정 그렇죠? 그거를 느껴야지. 그렇죠? 그냥 글자만 읽어버리면 안 되죠. 영을 읽어야지. 자,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이다. 불의한 분이 아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자,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공의로우시다. 그 공의로우시다를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이때까지 맨날 한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시다. 더 자세히.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며 강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며 그 결국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는 분이며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뭐요? 사랑으로 결국 이름 하니까 사랑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성가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뭐요?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와, 멋지잖아요. 저게 이제 그다음에 다니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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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9장 18절 19절 여기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진짜 황폐된 상황이죠 그 당시 그렇죠 나라가 막 완전히 없어지고 뭐예요 국민들이 전부 뭐예요 바벨론을 끌려와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주의 뭐예요? 큰 뭐예요? 긍휼을 의지함이니 저 큰 긍휼 대신에 뭐를 대입시키면 돼요? 큰 사랑, 사랑이나 긍휼이나 그거죠. 주의 뭐요? 이름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 그렇죠? 그렇게 읽을 줄 알아요.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며 이제 밑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뭐요? 마옵소서. 어저께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죠. 지체치 말라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했잖아요. 왜 꾸물거리고 있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어리벙벙하고 꾸물거리고 말이야. 우리한테 전혀 관심 없는 뭐 지나가는 행인처럼 왜 재촉하는 거죠. 하나님 약 올리는 거지. 빨리 어떻게 하라고. 지체치 마 없어.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비하면 뭐예요? 상당히 겸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뭐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백성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오면은 주의 이름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뭐예요? 긍휼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하소서가 나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나 긍휼을 위하여라는 말이나 뭐예요? 다 품성 얘기다 이 말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뭐예요? 크신 긍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름을 위하여는 분명히 품성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대충 이제 확신이 가시죠? 어저녁에 저희가 제가 말씀 한 성경절 다섯 개 하고 이거 하고 이제 합하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이 품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의문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 옛날의 말입니다. 그거 참 뭐 이런 말이 다 있냐? 예수님 하면 구원받. 그거 나 참. 그리고 뭐 뭐요? 뭐 나는 예수 믿고 뭐 세례 받았다. 그럼 나 이름 부른다. 근데 아무리 이름 불러서 하도 결국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뭐예요? 품성을 원하는 자. 네. 그것을 선택하는 자.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가 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물에 행치 아니하시고 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그 성내시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그러한 그 품성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누구나 또 받아들인다고 그럴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 안 합니다. 누가 판단해요? 판단하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누구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눈에 아, 이재숙이는 확실히 선택을 뭐요? 그런 선택을 확실히 했구나. 나는 것이 두 주체 사이에서 이게 뭐예요? 공히 공평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꼬투리를 잡아서 아 저거 보면은 저런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할 때는 하나님도 뭐예요? 그 말이 맞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제수기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멀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틀려도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불해야 될 값을 뭐예요? 지불하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은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될 죄값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갚아주시고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갚았으니 너는 나를 뭐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때도 안 선택하면 뭐예요?
편이 되어줄 수가 없지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편이 되어 뭐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도 나는 못하겠다. 그럼 뭐요? 그럼 우리 편이 되는 것이 더 이상 공의롭지 뭐요? 않는 거죠. 하나님 일단 뭐요? 책임을 뭐요? 완수하셨는데 일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기 차원에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신 그 자체를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가 있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왜 자꾸 꺼지나? 이게? 자꾸 이게 저 최대 전원 관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전원 관리로 해서 항상 켜기 해. 그거야. 그 세 개에서 동그라미 세 개. 안 내려가. 안 들어가면 F5. 항상 켜는데? 다시 확인하고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중에 이 말을 오해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의 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그 성소봉사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성소 봉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 봉사를 하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근데 히브리서 공부한 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소 봉사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순서. 그래서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이 쫙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과정이 지금 인류의 역사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게 계시록의 이 전체적 개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어디가 백그라운드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성소 봉사 장면이. 그래서 그대로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지 않기 때문에 성소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잡고 온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치료를 인공적으로 하겠다는가 사실
줄기세포 치료를 뭐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할 일을 뭐예요? 예, 인간이 하겠다는 그 주제가 그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이 사실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줄기세포가 뭔지는 아시죠? 그건 우리 몸에 어느 조직이든지 계속 우리가 먹는 음식, 영양소를 원료로 해서 계속 새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피부에도 피부줄기세포, 뇌도 뇌줄기세포, 췌장에도 췌장줄기세포 다 해서 계속 새 줄기세포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게 가지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종류의 가지세포로 분화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새 세포가 안 생산돼주면은 유지 안 됩니다. 왜? 헌세포는 계속 뭐예요?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뇌에서도 계속 죽고 있고 피부에서도 죽고 있고 우리 혈관 안에서도 계속 적혈구, 백혈도 죽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생산해내야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생산해주는 거예요. 창조해주는 것이 줄기세포인데 문제는 그 줄기세포를 생산을 잘 뭐요?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뇌에서 줄기세포를 자꾸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생산하면은 절대로 치매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 사회에 뭐가 더 심해지고 공해나 스트레스나 정신적 오염, 음식물에서 오는 오염 그다음에 환경에서 오는 이게 다 뭐예요? 사망적 환경 아니에요. 거기다만 내 뜻까지도 사망적이에요. 완전히 사망의 영이 살기가 지배하면은 줄기세포 잘 생산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증명해놨다 이 말입니다. 쥐를 가지고 쥐를 다 재밌게 장난감도 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줄기세포 생산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그냥 벙벙하게 놔두면 뭐예요? 줄기세포 생산 잘 안 돼.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줄기세포 생산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뭐 확실한 거지 뭐. 그러니까 누가 믿고 믿음 이 증오심 속에서 사는데 줄기세포 생산이 끝까지 잘 안 되게 돼 있지. 미워하는 거. 이거 우리 미워하는 거 싸워야 돼. 아시겠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거. 남편 안 미운 거면 해도 큰 복이요. 근데 자, 뻔할 뻔짜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받아들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줄기세포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와, 불치병은 난치병은 누구가 있어야 된다? 황우석 교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 막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막 영웅을 만들고 교과서도 나오고 막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방면에서는 뭐예요? 황우석이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치병 해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문가가 뭐예요? 아니다. 바로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 메시지는 완전히 정반대. 뉴스타트에서는 하나님만이 뭐요? 의사다. 예,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남의 줄기세포, 남의 줄기세포를 넣어주려고 했거든요. 남의 줄기세포 뭐냐? 그거는 난자하고 정자하고 돼요. 탁 수정을 시키면은 그 난자가 뭐가 돼요? 결국 줄기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심장에 줄기세포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 구멍 뚫어가지고 그 줄기세포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그 줄기세포가 심장근육세포로, 심장근육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심장병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왜? 남의 거를 넣어주면 뭐예요? 아, 이거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이야. 맞춤형을 하려니 이 사람이 남자다 뭐 이러면은 뭐예요? 뭐 난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맞춤형 하기 위해서는 이상구가 환자라면 남자하고 환자 하면 안 되지. 응? 돼? 그럼 남자하고 하자. 어서 이렇게 관대해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상구한테 집어넣어줘도 이상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구 자신의 본질이 이상구 자신의 줄기세포를 만들자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맞춤형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의 피부세포, 이 피부도 몸에 속하는 거니까 몸체자 해서 이상구의 무슨 세포? 체세포.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어떻게 해요? 복제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체세포인데 줄기세포로 빠꾸를 시켜야 된다며. 빠꾸를 시켜야죠. 원래는 체세포인데 한참 조작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이상구의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춤형 줄기세포.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 맞춤형 줄기세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센세이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와, 그게 되네?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아직도 성공을 뭐예요? 못한 거거든, 아직도. 그런데 황우석 교수는 보면은 성공할 뻔했던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맞춤형 줄기세포 한 개도 뭐예요? 못 만들었어. 없어. 자, 없는데 황우석 교수는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그거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이거 한 개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아시죠? 6개월. 어떻게? 자, 이거를 이상구의 피부 세포에서 세포 핵을 다 떼내 가지고 어떻게요? 난자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 기술을 그걸 핵치환이라거든요. 그 난자에 있던 핵을 뭐요? 빼내버리고 거기다가 이상구의 체세포 핵을 집어넣는다. 그 기술이 또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도 뭐요? 세 사람? 네 사람도 안 돼. 네? 그러면 여러분 줄기세포 허브에 몇만 명이 등록했다 합시다. 치료하려고. 2만 명. 이거 언제 할 거요?
한 사람 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고 지금. 응? 자, 그러면 6개월. 그런데 이제 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난자. 난자 한 개에 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돈 주고 살 수도 뭐예요? 없어. 그런데 한 개 만드는데 대개 난자가 맨 처음 2004년 논문에는 230몇 개가 필요한데 아시겠어요? 그것도 결국 후라이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자가 150개가 된다. 100개가 된다. 100개. 그럼 잘 봐주는 겁니다.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2억. 2억이죠. 난자값만 2억 들어.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그 최고급 기술자, 세계에서도 뭐예요? 몇 명 안 되는 기술자가 그거를 다 한대. 그러면 그 아주 좋은 시설이 필요. 그 시설 유지비에다가 이 사람도 월급은 누가 줘요? 환자가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자, 이미 난자값만 2억 들었고 그 사람들 6개월 월급 그 사람들 그 연구실 유지비 전기세 뭐 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만들면 그 다음 뭐예요? DNA 검사해야죠. 테라토마 검사해야죠. 테라토마 검사가 뭐냐 하면은 뭐냐면 이겁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몸 안에 넣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변합니다. 여러 무슨 세포로? 가지 세포로.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가 뒤죽박죽된 덩어리를 테라토마라고 해요. 그래서 테라토마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 줄기세포라고 우기는데 이게 줄기세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예요? 쥐한테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테라토마를 형성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종양이 생기면 쥐의 몸에서 그걸 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 테라토마다. 그 다음에 그 테라토마를 형성하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하고 줄기세포 유전자하고 또 뭐예요?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다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몽땅 다 조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쥐의 몸속에 넣으면 테라토마 생기는데 이상구한테 넣으면 테라토마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테라토마 세포가 되든지 암세포가 되든지 그거 방지하는 기술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개발해야 돼. 그거 개발하는 때 연구개발이 뭐예요? 엄청 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치료비가 적어도 뭐예요? 싸게 잡아서 한 5억 들지 않겠느냐. 남양호 차례 안 옵니다.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커버할 수도 뭐예요? 없어요. 예. 보험회사 다 망해버리게. 예. 그렇잖아요. 5억씩 만 명만 하면 얼마요? 5조, 5조. 예. 보험회사 날아가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말. 자. 그러면은 치료 성공했다 합시다. 막 잘 봐줘서 성공. 와. 그럼 예를 들어서 파킨슨氏병, 소아당뇨병 성공. 파킨슨氏병, 소아당뇨병 무슨 병이요? 자가면역병 아니에요. T임파고가 와서 때려 부시는 거거든. 췌장세포를 부시든지 뇌신경세포를 부셔서 그럼 떡 집어 넣어놨거든. 성공했거든. 성공적으로 이 줄기세포, 뇌 집어넣은 줄기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신경세포로 쫙 원하는 그대로 뭐예요?
탁 분화해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니까 아, 뭐 파킨슨 씨 병 증세가 뭐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아, 또 막 그까지 갈지도 몰라요. 우와! 막 확 때리죠, 예? 또 때리죠, 잠깐만. 그렇죠. 어. 그러면 환자 몸속에 있던 티임파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어저께 다 때려 부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게 또 와 있지? 가서 또 부시는 거죠. 그럼 또 하는 거죠. 어? 그게 며칠 후에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일어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옥 또 드려야지 뭐. 여러분 이런 성견 지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원칙을 다 알고 있으면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보다 잘할 놈 없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통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가 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니까. 예. 네.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러한 믿음,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철회사 지금 돈만 티다 닦아 넣고 나중에 뭐요? 뭐 먹여 살리긴 뭐 먹여 살려요. 나중에 보면 뭐요? 와 뻥이네. 그때 되면 이제 뉴스타트가 다시 빛나겠죠. 그래서 이 참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치료가 이렇게 나와서 온 세계가 그러니까 맞춤형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위험천만한 얘기.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가 그게 조작이라는 게 조작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진짜 성공했다면 이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 앞에 가장 불명예 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한 인간을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니 이거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영국이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또 이제 황빠님들이 들었으면 뭐예요? 야단 나겠죠 이제. 그 황우석이가 미운 게 아니라 황우석 씨는 충분히 이해해요. 영웅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저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김선종이가 그랬대요. 황 교수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은 뭐요? 벌고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막 급한 거야.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의 마음은 이거 된다는 거지. 되는데 저 영국이나 딴 데서 먼저 해버리면 뭐요?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그게 인도주의입니다. 황 교수 그랬잖아요. 과학은 국경이 없으나 과학자에게는 뭐요? 국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비밀 지키겠다는 얘기거든. 이 좋은 기술을 아무도 알면 뭐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좋은 기술로 인류에 공헌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한 모순이지. 이 기술로 인류에 공헌하겠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만 하겠다. 극비에 붙여야 된다. 그 말은 결국 공헌이 아니라 뭐요? 돈과 명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 뭐요?
99%가 박수했다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참으로 뭐요? 죄인이 되겠죠. 죄인이 되겠죠. 어떻게 그걸 찬사를 보낼 수가 있냐? 황우석 교수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 비방이 뭐요? 아니라 전체적인 뭐요? 개념의 문제다며 뜻이 문제다. 와, 자 이거 복수는 끝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을 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첫째인, 둘째인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탁 가셔서 그때부터 첫째인, 둘째인 이 시대의 뭐요? 변천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을 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면 그건 뭐요? 이미 우리를 뭐요? 구원하시고 당신은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문서는 뭐냐면 땅 문서요. 땅 문서면서 사람 문서야. 그 우리 지구상에 살고 이 지구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소유주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그 거기서 그 문서에는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사단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벨이 주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루스벨이 분명히 했다. 내가 이걸 넘겨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넘겨 받은 겁니다. 왜?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누굴 전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남겨봐요. 그래서 그 소유주 루스벨트 딱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것을 옛날에는 그거 이제 계약서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종이 한 장 떼주실래요? 뭐 에이 큰 종 큰 거 큰 거 이제 큰 거 큰 거.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걸 말아서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요? 여기다가 이제 밀랍 있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어가지고 탁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일수록 뭐요? 증인들이 다 자기 도장 찍어서 콱콱콱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뭐요? 인을 떼는. 그 지금 그래서 일곱 인이 붙어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다섯째 인을 막 떼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려고 하는 데 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떼는 겁니다. 왜 떼느냐? 왜 떼요? 그렇죠. 문서에 소유주 이름을 재등기해야 되니까. 왜?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다 갚아서 소유권을 이제 다시 자기 소유가 되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떼는 거예요. 이 뗄 때 루스벨은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발악하는 그것이 이 세상이야 지금. 그래서 떼서 소유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딱 바꾸면 끝나는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딱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근데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하는데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돈 버는 일보다 더 뭐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은
그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다 공부해 보면은 다섯째 인 때는 때가 뗀 때가 1844년이라는 계산이 딱 나오고 연도도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계시록을 공부해 보세요. 연도가 쫙쫙 나옵니다. 기차입니다. 이제 배우면은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예, 전율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히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 그러면서 미래가 뭐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장래가. 그래서 이제 다 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에 우리가 와 있어,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때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짠! 재림하시는 거죠. 그 동안을 우리가 뭐요? 인내해야 된다. 이제 인내. 하나님의 품성을 놓치지 뭐요? 않도록 인내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인을 이제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제가 이건 자세히 설명하면 딱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전하다가 뭐요?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짖는다 이거죠.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한다는 말은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땅에 살지만은 땅의 거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거민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면은 아직도 그 품성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들을 심판하여. 심판이란 말은 무슨 공의에 의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사망을 선택했으니 가거라 하는 거죠. 하여 우리의 피를, 저들이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신원하여, 신원하다는 말이 뭐예요? 복수한다.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거를 기록된 데 그대로 우리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한 놈들 언제까지 복수 안 하고 질질 겁니까?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복수해달라고 할 때 어떤 복수를 요구하겠습니까? 내 죽인 놈 죽여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인데. 그렇죠? 순교자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원수를 구원해 주기를 끝까지 바라는 게 순교자들인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나와 있는 계시록 책은 이 복수를 뭐요? 복수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후에는 막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이 요구한 뭐요? 복수를 이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아직도 그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노력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흰 두루마기가 뭐냐? 이제 이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성경 66권인데
65권을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65권을 훤하게 모르면 흰 두루마기 뭔지 뭐요? 몰라요. 흰 두루마기는 다 65권 속에 나와 있는 말이야. 요한계시록은 다 그 65권 속에 이미 뭐요? 사용된 단어들을 동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구약 속에 있는 단어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이 훤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석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얘들이 선택을 안 하네.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뭐요?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순교자들이 더 열심히 뭐요? 선교를 하다가 더 많이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뭐요?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 복수해 줄게. 그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너것들 죽는 수가 안 찼거든, 아직.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너가 몇 명 죽었나 보니까 7,820명이 죽었는데 만 명이 안 찼어, 아직. 만 명만 딱 참은 뭐예요? 그때 내 쓸어버릴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품성으로 만들어요? 마귀의 품성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의 심지어는 사단의 속성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제가 저 컴퓨터에 다 빼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원한다, 복수한다. 는 말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을 때는 어떻게 갚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원수를 사랑하란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한 내가 갚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 네. 그럼 이 숯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말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숯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겠지만은 하늘 제단 성소 있잖아요. 그게 재물을 태우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숯불은 재물을 태웁니다. 재물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 뭘 태운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죄를 태우는 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는 것인데 나를 용서하는 불은 무엇에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거든. 그 숯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너를 배신한 원수를 말입니다. 원수가 굶거든. 원수가 세금 다 떼끼고 벌금 다 내고 완전히 얻어맞고 다 죽게 되었거든. 그 녀석을 뭐요? 네 돈도 3억을 떼먹은 놈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할 때 숯불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머리의 숯불입니다. 그렇죠? 머리라는 것은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어떤 악인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 품성을 계시록에 대입해야만. 예. 그러면 다섯째 인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의 방향이 180도로 어떻게 해요? 전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멋진 복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둘, 셋, 넷.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는 어둠이 없고 주님께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참으로 너희는 이는 이빨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이 하늘과 땅,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 회복을 위하여 이 이원론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되는 이런 론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말 우리의 성의와 힘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당신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의 나눔의 시간의 주제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의 피를 칠하고 보라는 말씀과, 그리고 성경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참 품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땅에 거하는 자인가 하늘에 거하는 자인가, 그리고 숯불을 형제의 머리에 올려본 경험이 있는가.